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죠. 키움 증권에서는 최근에 낸 보고서에서 SK 하이닉스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중반이다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요즘 SK 하이닉스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IR팀이나 마케팅팀에서 외부에서 일단 전망한 리포트에 대해서 이게 가부 여부를 확인을 해주지 않거든요. 일체 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할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없죠. 그래서 여의도 자체 내에서 서로 이게 부족한 정보를 서로 맞춰봐서 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어떤 쪼개진 정보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애널리스트 매니저들이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그림을 맞춰보는 그야말로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아니면 뭐 코끼리의 뭐 다리를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예측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개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조 중반이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SK 하이닉스의 내부 부서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HBM 매출 자체가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 28조 원이라고 했고요. 요거를 30조 초반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 영상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은 14조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 영업이익률은 뭐 한 1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캐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요 내년에 2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텐데 요거는 그냥 오피셜리하게 확인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4로 나누면 이것만 해도 벌써 5조가 되니까 SK하이닉스의 고위층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부분 컨벤셔널한 데서 또는 레거시 쪽에서 적자가 나야만 이 5조 중반이라는 숫자가 맞을 텐데 레거시가 지금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 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더욱 SK하이닉스의 컨벤셔널, 레거시 이런 부분이 LPDDR5X 같은 굉장히 고부가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쪽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PC 경기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고 전통적인 서버 영역도 부진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아도 챗GPT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챗GPT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고가의 핸드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죠. PC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이제는 어지간한 게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초고사양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PC를 업그레이드 할 수요가 적죠.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편집용으로 PC 고사양을 샀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거는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AI가 서포트 해주니까 1년 반 전 사양으로 편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렌더링 할 때 과거에는 1시간씩 걸리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렌더링이 다 몇 분 만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고사양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새로운 PC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산업이 칩을 다시 개비할 정도로 전통 산업이 막 급격히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아마 레거시 쪽에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이런 고사양 컨벤셔널 칩, 레거시 칩들은 꽤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조 중반은 아니고 그럼 얼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략 암시를 하시는데 8조 원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39조 원 정도가 전체 영업이익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줄어도 37조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분기에서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HBM이 하반기부터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1분기 8조 원, 2분기 8.5조 원, 3분기 한 9조 원, 4분기 9.5조 원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대략 내년에는 37조 원 이상 많이 가면 40조 원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베어리시한 이 수치가 37조 원이고요. 가장 이게 불리시한 수치는 40조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일체 대응하지 말라는 방침 때문도 있고요. IR팀하고 마케팅팀 목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예, 지금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를 만나봐도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 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서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게 어림잡아가지고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SK하이닉스도 주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는 통일된 목소리와 함께 강력한
내년 실적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전체 시장이 정부의 무대응, 그 다음에 중견 그룹의 위기설, 그 다음 부동산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가 어우러지는 상황에서 돈이 미국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증시 안전판 역할을 못한 지가 오래 되거든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죠. 어떤 분은 국가적 위기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100%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 또 AI 반도체에 관련된 한미반도체 이 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HPSP 같은 회사들이 살아나야만 내년에 모든 이 경기가 침체 상황에서도 AI가 전체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AI 관련된 반도체 쪽은 전혀 이상이 없고 주가는 이렇지만 지금 SK하이닉스의 강노정 CEO 같은 경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요구를 수행하기에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그래서 거의 지금 SK하이닉스하고요.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은 내년이 HBM의 원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캐파도 확충하고 생산설비도 재점검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들 만나가지고 계속 요구 조건을 맞춰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인재들을 싹쓸이 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레거시 쪽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이 언제까지 안 좋다고 말을 할 수 없다. 내년 중반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는 게 산자이 메오토라 CEO의 판단입니다. 이 새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주가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